어제 비공개 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.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송영길 대표가 조사를 의뢰한 지 열흘 만입니다. 윤리심판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점,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, 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.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조치로 현역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됩니다. 양향자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 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회계 책임을 맡은 비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정치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